안녕하세요.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. 오늘은 산타페 DM의 콜럼버스 블랙스톰 M 하드탑 텐트를 설치해 보았습니다. 이태리 호텀사 중에 뭐 메졸리나, 콜럼버스, 뭐 그랜드 투어, 뭐 에어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삼각형의 대표 제품인 콜럼버스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콜럼버스는 일반 콜럼버스 베리언트라는 제품이 있고 에어패스 콜럼버스라는 모델이 있어요. 에어패스 콜럼버스 모델은 두께는 더 낮은데 그 안에 그물망 같은 액세서리가 없는 제품을 말합니다. 요거는 그물망이 있는 콜럼버스 베리언트 블랙스톰 M 사이즈 하드탑 텐트입니다. 바닥 면적은 자막으로 한번 넣어드릴게요. M 사이즈는 3인용인데 어른 둘에 어린이 한 명이지만 실제로는 어른 두 분 좀 편안하게 쓰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요 차는 이제 산타페 DM이고요. DM에 툴레 가로바를 장착을 하십니다. 하시고 텐트를 올렸습니다. 아마 하드탑 텐트 중에 가장 쉬운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. 부드럽게 버클 올리고 놓으십니다.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 놓는 게 좀 사용하시는 데 편하실 거예요. 그리고 텐트는 예. 예. 올려주시면 끝납니다. 예. 그리고 사다리는 다 동일하고요. 그리고 요거를 90도 돌려주셔서 락을 해제한 다음에 여기다가 얹어주시고 얹어주신 다음에 요거를 돌립니다. 돌리고 예,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신발 벗고 올라가 보겠습니다. 사다리는 150kg까지 버티니까 예,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예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안쪽에는 한번 올라가 볼게요. 네, 베개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. 3개, 하나 둘 세 개. 그리고 전정에 짐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그물망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쪽에는 그리고 요거는 뒤쪽 원단을 이렇게 밖으로 돌출시켜주는 브라켓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기존 동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생긴 브라켓이 3개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가장 바깥쪽 원단에 보시면 여기 폴대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얘를 후크가 아래쪽으로 간다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예, 이렇게 고정하시고 그래서 밀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예, 여기 밑에 고리가 있습니다. 예, 고리에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예, 이렇게 하면 비 올 때 어느 정도 예. 비 오면 이렇게 좀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비 안 올 때는 그냥 올려버리시면 돼요. 이쪽에 태양도 어느 정도 막으면서 비바람도 막을 수 있는 네,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,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깥쪽 원단이 하나 있고 안쪽에 원단이 또 하나 있고 네, 메시망이 있습니다. 이 메시망은 네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벨크로 되어 있어서 메시망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. 네. 요거는 뭐 돌돌돌 말아서 위로 올려서 쓰시면 돼요. 메시망만 올려 받을게요. 이렇게 해서 벨크로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안쪽에는 양쪽에 출입문이 있는데 출입문은 다 개폐하시면 되고요. 얘도 안쪽에 메시망이 있습니다. 이 메시망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비 올 때는 이렇게 막으시면 되고 요거를 걷고 난 다음에는 네, 이렇게 하시고 접을 때는 이렇게만 네, 쓰시면 되겠죠. 네. 얘는 이제 말아서 보관하시면 되고요. 이쪽에 양쪽 땅 매시로 하시게 되면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. 잠은 이쪽에서 주무신다고 보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네, 뭐 얘가 이렇게 갈 테니까 네, 한 2m 10 정도 나오니까 예, 웬만한 사람들 주무신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콜럼버스 모델
루프탑 텐트 중에 가장 편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버에서 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